그 하루가 큰일 날 거예요. 진짜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진구 천국 진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액세서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짜잔! 귀걸이부터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 훌쩍 보면 제가 진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여름에도 좋아하고 가을에도 좋아하고 봄에도 좋아하고 겨울에도 좋아하고 그냥 진짜 진주를 좋아해요. 제일 페이보리트가 요 티파니 핑크 펄 이링인데요. 예쁘죠? 여성스럽게 입을 때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셔츠에 지금처럼 그냥 살짝 포인트 주고 싶으면 터치! 좀 이런 느낌의 여성스러움? 이제 한 방울 여성스러움 주는 것 같아서 자주 애용하는 이제 귀걸인데요. 또 여기 보면요, 이제 여기서도 진주, 또 왕진주예요. 네, 여기도 왕진주고, 이거는 이제 가을 겨울에 많이 사용하고요, 완전 포인트 주고 싶을 때. 그리고 이제 올해 생일 선물로 이제 지영이가 이 왕 진주 귀걸이를 해줬는데, 나는 그런 거 못해. 근데 언니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평상시에 나는 못해. 이러는 거예요. 자세히 제 거 다시 보니까 좀 뭔가 귀걸이 뺨! 이런 게 굉장히 많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 인증입니다. 만약에 막 올블랙에 자켓을, 이렇게 블레이저 쫙 입었어요. 그럼 레드립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아! 그래도 실버 하긴 해야 하니까 또 은근히 존재감 있는 크기인데 딱 포인트 주고 실버 할 때 굉장히 많이 착용해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이거는 이제 저희 팬분들이 선물해준 귀걸인데요. 여름엔 안 그러는데 가을, 겨울 그때는 좀 뭔가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해요. 깔끔 식? 모델?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 좀 그런 걸 좋아해갖고, 이거는 네, 생일이랑 아주 포인트 되죠. 제가 단발 때는 뭔가 할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긴 머리일 때는 예, 마음에 들어갖고 생일이랑 달랑달랑. 목걸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제 악기는, 근데 자주 안 하는 거, 아마 잃어버리거나 끊기면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플 거, 이제 바로 이 친구인데 요 목걸이입니다. 또 진주. 또 진주. 이제 샤넬 이제 이 진주 목걸이인데, 네, 너무 눈에 뜨니까 이제 자주 하지 못하겠고. 이 진주 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미쳤어. 너무 예뻐 예뻐 예뻐. 이게 만약에 사라지면 그 하루가 큰일 날 거예요. 진짜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이건 사실 사고 다니진 못하는 이유가 자신감이 없어요. 네, 이게 사실 이제 마마 활동했을 때 이제 무대에서 찼던 목걸이인데 너무 예쁩니다. 근데 너무 무겁고 너무 존재감이 세서 매년 한 번씩 꺼내요. 해볼까? 근데 한번 항상 이렇게 해보고 아니야 하고 다시 이제 막 다시 싹 놓는데, 올해는 한번 차보자. 아, 이 목걸이 이제 저희 팬분들이 해주는 목걸이인데요. 사실 막 저는 막 실버면 실버, 뭐 골드면 골드,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이 목걸이 받고 나서 좀 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그 액세서리 맞추는 것에 대해서. 근데 얘도 그냥 너무 뭐랄까 델리케이트 하면서 그냥 포인트 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냥 셔츠 입거나 이럴 때 제 진주 목걸이들 보여드립니다. 네, 그냥 기본 어디에 차도 예쁜 이 친구는 이제 빈티지 할리우드. 많이 있어요 여기 빈티지 할리우드가. 이 친구도 빈티지 할리우드 이제 얇은 버전. 그리고 어디니? 예, 여기 있다. 얘도 이제 세트로 같이 구매했던 진주 목걸이도 이거. 이제 세 가지는 이제 빈티지 할리우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비앤 웨스트우드, 이제 살짝 로즈 골드 비트, 도는 진주. 이게 다 포인트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진주 크기가 다르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올해 여름에 이제 이걸 구매했었는데요, 이제 빈티지 할리우드에서. 너무 깔끔하게 우아하고 이게 굉장히 그냥 가벼운 포인트 되는 목걸이여서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한 듯 안 한 듯한 이런 목걸이. 한 듯 안 한 듯. 이거 하고, 아, 또 귀걸이도 그냥 할까? 오케이. 그리고, 이 곰돌이 티파니입니다. 너무 귀엽죠? 엄청 옛날에 이제 선물 받은 건데, 큐트! 하기 옷을 입을 때 이거 착용합니다. 좀 뭔가 큐트한 느낌.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이렇게 비싼 주얼리 선물 받았었는데요. 이제 티파니 열쇠 목걸이. 아마 여기 중간에 옐로 다이아? 엄청 옛날부터 찾던 목걸이입니다, 이거는. 네. 옛날 사진들 보면 이제 기억나실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이거 잃어버릴까봐 맨날 이제 집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고,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아, 이 초코. 굉장히 포인트가 돼요, 이 친구가. 지금 이 목걸이 위에 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딱 그냥 진짜 초코죠. 초깅. 네. 잊혀지려고만 하면 생각나는 목걸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세트. 진짜 살까 말까. 근데 이제 뭐랄까 좀 골드 포인트, 이제 목티 입었을 때 목티 위에다가 걸치고 이제 그런 목걸이고요. 그냥 와우. 오. 포인트. 존재감이 너무 빡세서, 네, 좀 뭔가 깔끔하게 입을 때 착용하고 아주 임팩트 있죠. 여기도 마마 활동 당시 목걸이입니다. 나 너를 좋아해. You.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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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되게 신호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둘 다 마마 당시 이제 썼던 액세서리들인데, 네, You, 키스, 신호. 이제 팔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시작하자면, 이거 올해 샀던 빈티지 할리우드 팔찌인데요. 제가 은근히 막 선플라워, 데이지, 좀 그런 모양의 꽃들을 좋아해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이 팔찌가. 또! 셀린 진즈입니다. 이거는 또 옷 위에 착용하기도 해요. 목티에 연결해서 오히려 가끔씩 팔찌들 여기 다 위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중에 하나고, 이거는, 네, 이건 팬분들이 세트로 선물해 주셨어요. 이렇게 세트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둘 다 찰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만 포인트로 찰 때도 있고, 네. 여기 또, 이건 옛날에 받은. 제가 이거 잃어버릴까봐 사실 활동할 때 그 당시에 차고 다니지 않았었어요. 이제 너무 이제 스케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찾다 뺐다 찾다 뺐다 하다가 혹시 잃어버릴까봐 이제는 착용하는데, 근데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팔찌가 좀 없네. 팔찌 좀 사야겠다. 여기 또? 와, 진주 천국이네. 이 샤넬 브루치입니다. 네, 그냥 이 부츠를 그냥 뭐 블레이저에든지 뭐 아니면 코트에든지 그냥 가끔씩 하면 되게 예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아니 뭐 혹은 뭐 비니. 샤넬은 샤넬이잖아요. 샤넬은 샤넬. 이제 반지. 반지로 가자면 일단 얘네가 제일 세죠. 얘네가 제일 셉니다. 이게 사실 거의 제 데일리템인데, 이 반지들을 산 이유는 평생 껴야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이즈도 제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다른 이제 손가락에도 낄 수 있게 이게 구입했거든요. 여기도 다 할 수 있고, 어디든 다 낄 수 있도록. 얘네가 제 데일리 반지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반지들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딱 처음 샀던 애들인데, 프리카라는 밴드, 아마 가로수길에 있는. 처음 액세서리 사왔을 때 제가 실버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레어링 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다 해야지 하면서, 또 진주 천국이에요. 진구 천국? 진구? 진주 천국. 네, 여러분, 액세서리들을 다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구입한 것들도 있고, 이제 저희 팬분들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선물해 주신 액세서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가 워낙 이제 막 사진도 안 올리고 해서 막 안 보였겠지만, 저는 이제 간직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좀 더 뭔가 많은 걸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더 보여 드릴게요. 바이바이.